추석 연휴가 지나면 은행 대출 금리가 또다시 뛸 걸로 보입니다. 은행들이 변동 금리를 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이 코픽스가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데 이게 또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. 그럼 은행 돈 빌려서 집 살 때 변동 금리로 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갚아야 할 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이렇게 계속 커지는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기로 했는데 사흘 뒤인 15일부터 그걸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방법까지 궁금한 점들은 전현남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. 주택금융공사 안내콜센터에 쉴 새 없이 문의전화가 걸려옵니다. 15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.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 지급이 가능하고 가장 많은 질문은 내가 대상이 되느냐는 겁니다. 부부가 합쳐서 1년에 7천만 원 이하로 벌면서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경우에 우선 신청할 수 있습니다. 6대 은행에서 빌렸다면 홈페이지나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그 외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혹은 앱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 집값이 3억에서 4억 사이라면 다음 달 6일부터 2차 신청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정부가 확보한 예산 25조 원에 맞춰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고르기 때문에 1차 신청 때 예산을 초과하면 2차 신청은 아예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낮은 가격 순으로 또 한도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3억 5천에서 4억 사이의 고객들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의가 좀 있습니다. 중도상환수수료도 관심사입니다. 이번에 선정된 사람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10년 만기로 하면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고정금리로 3.8%에 빌릴 수 있고 만기가 길어질수록 이자율도 올라서 30년 만기는 4%까지 내야 합니다. 만 39세 이하,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층이라면 0.1%포인트 더 저렴하게 빌릴 수 있습니다. SBS 전연남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